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예, 수정하는 거 배워봤고요. 뭐, 여러 개 사진 제가 이렇게 카페에다가, 아,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예,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은, 옛날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써가지고, 이 블로그가, 워낙 이제 그걸 먹었었어요. 영구정지를. 예, 영구정지 먹었었는데, 영구정지 됐다가, 예, 얼마 전에 풀렸어요. 예, 다행히도. 예, 풀려가지고, 한 10년 정지 먹었나? 진짜? 예. 한 10년 정지 먹었, 처음에 영구정지 먹었었어요. 예, 영구정지 먹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있다가 한몇년 전에, 예, 풀렸어요. 몇년 전에 풀려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구정지 먹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블로그가 약간은 노출이 잘안 되는 편이에요. 예, 노출이 잘안 되는 편인데, 그래도, 예, 잘 쓰면은 나름대로, 예,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좀, 예, 사이트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예, 그렇게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예, 보면은, 그래도 영구정지 먹었던 블로그라도, 요거는 제가 맘먹고 쓴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대충 그냥 자료 백업반이라고 그냥 올려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페이지, 2페이지에 뜨죠? 예, 고양이 아기 티셔츠라 검색하면은 6,000건이 떠요. 예, 6,000건이 뜨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예, 10개 안에 뜨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블로그가, 제가 그 10위 안에 드는 이유가요, 이게, 최신순으로 거의 떠줘요. 예, 최신순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작업을 얼마나 해놨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써야 돼. 예,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 작업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1페이지에 계속 뜨려면은, 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렇게 계속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은 블로그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주문이 들 확률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가족 티셔츠 프린트라 검색해 볼까요, 한번? 예. 예, 밑에 가족 티셔츠 제작 가족 티셔츠 만들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예, 검색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가족 티셔츠 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예. 가족 티셔츠 제작이라면은 뭐 마플이 좀 유명하기는 한데, 예, 이렇게 되면은 좀 큐림이 1위 했던데, 예, 블로그가 3만 개나 뜨네요. 예, 3만 개나 뜨는데 요 안에서, 예, 1페이지나 2페이지 뜨게 되면은 매출 장난 아니죠. 예, 나름대로. 그래서 블로그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페이지나 2페이지에 떠주게 되면은. 예. 예. 저는 1, 2, 3페이지에서는 밀렸네요. 예. 가족 티셔츠 제작은 이게 키워드가 되게 세거든요. 예. 키워드가 되게 센데, 3만 건이나 뜨잖아요. 예. 3만 건이나 뜨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예. 저는 여기 두 번째, 예. 네, 4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예, 밑에 여기 단체티라고 돼 있죠? 단체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예, 요것도 제가 올린 거고, 예, 또 요것도 제가 올린 건데, 이제 보면은 아마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다른 블로그는 다 네이버거든요? 예, 블로그 점 네이버. 블로그 점 네이버. 예, 이건 뭐지? 어디 블로그지? 이것도 네이버 블로그 거예요, 아마. 예, 블로그 미니까. 예, 네이버 블로그고. 그 다음에, 예, 다 네이버예요. 다 네이버인데 제 것만 블로그 다음. 예, 다음으로 돼 있어요. 예, 다음으로 돼 있는데 제가 네이버가 거의 영구정지 먹다시피 해가지고 저품질로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예, 다음을 이용하는데 다음에다가 쓰더라도 네이버에 노출이 돼요. 예.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 분명히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다음 게 노출이 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다음 사이트에서 다음 거를 많이 노출시켜주기는 해요. 하지만은 그 네이버 것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도 노출을 시켜줘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네이버가 조금 그렇게 돼가지고, 예, 다음에다 글을 써가지고, 예, 노출을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출도 나름대로 잘 되는 편이고, 가도 티셔츠, 예, 제작이 아니라 프린트로 검색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가도 티셔츠, 프린트, 예. 이거는 9,000건이 뜨네요. 예, 9,000건. 9,000건 중에서는, 예, 프린트라고, 예, 이렇게 뜨는 경우는 이제 제게 좀 많이 뜨죠. 예, 1페이지에 제가 글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뜨네.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실 때 키워드를 나름대로 한번 잘 한번 섞으면서 쓰면은, 예, 그래서 상위 키워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노출하는데. 근데 이제 뭐 세부 키워드라고 있죠? 세부 키워드 잘 쓰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더클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그래서 블로그 작업을 꾸준하게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취업할 때도 보면은 디자이너로 취업하면요, 예, 블로그 할줄 아세요? 카페 할줄 아세요? 인스타 할줄 아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왜냐면은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요즘은. 예, 그래서 뭐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하는데 굉장히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근무를 하든 또는 일반 디자인에서 제품을 팔든 이벤트를 하든 다 이런 어떤 SNS를 통해서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디자이너의, 예,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꾸며놨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나중에 조금씩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이제 포토샵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하나 준비해 볼게요. 예, 사진을 예. 사진을 준비했어요. 카네이션이네. 예. 이제 또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또잘 나가겠죠. 예. 카네이션을 준비했는데,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진을 가져왔는데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죠. 예, 백그라운드 사진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픽사베이 들어가 볼게요. 픽사베이 들어가서 픽사베이에서 사진 하나 준비할게요. 제가 부모님이라고 검색했는데, 이렇게 뭐, 예, 위에 사진들은 좋기는 한데 위에 사진은 저작권 있는 사진이고, 이렇게 검색했고, 엄마 아빠, 예, 요거 괜찮다, 예, 여기, 예, 요 사진 괜찮네, 예, 이렇게 가족이 있는, 예. 그래서 사진을 하나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복사, 예, 복사하시고 포토샵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네, 이렇게, 예, 붙여놨어요. 예, 보시면은 카네이션 사진 한 장과 그리고 이렇게, 예, 가족 사진 이렇게 준비했어요. 마스크라는 용어 자체가, 마스크는 가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어떤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가려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보이고 어떤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백그라운드 있고 레이어 1번 있잖아요. 레이어 1번에다가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 여기 그 하단에 보시면은, 하단에 왼쪽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애드 레이어 마스크라고 있을 거예요. 애드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를 마스크에 추가한다는 얘기죠. 예. 클릭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그릴 수 있는 하나가 생기는데 이 마스크는 검정과 흰색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그라디에이션 있죠? 예. 툴박스에서 그라디언 툴 선택해 볼게요. 그라디언 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라디언 툴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있는 또는 블랙 앤 화이트, 예, 검정과 흰색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포그라운드에 흰색과 검정으로 되어 있으면은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또는 블랙 앤 화이트, 예,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오케이 해주시고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어둡죠? 어두우면 안 보이죠? 그래서 검정색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안 보이는 부분이고요. 낮에는 밝잖아요, 그죠? 흰색은 밝죠? 예, 밝은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디언 툴로 오른쪽에서 예,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예,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한쪽에 검정색 있고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죠? 흰색 부분은 보여지고 검정색 부분은 이렇게 날아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컨트롤 Z로 예, 실행 취소해 볼게요. 컨트롤 Alt Z로 예, 여기 레이어 마스크 다 버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카네이션이 이쪽에 있죠? 그리고 사람도 이쪽에 있어, 그죠? 그러면은 합성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제가 뒤집어 볼게요. 사진을 좌우 반전하는 기능 체크해 드릴게요. 에디트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 여러분들 에디트 안에 보시게 되면은 트랜스폼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 말고요. 프리 트랜스폼은 그냥 자유롭게 내가 변형하는 거고 트랜스폼도 변형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변형하는 거예요. 프리 트랜스폼에서 플립 호리젠탈. 이 플립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뒤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호리젠탈, 가로로 뒤집어 주는 기능이에요. 플립 호리젠탈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 사진이 예, 뒤집힌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졌나요? 예. 그 다음에 마스크 적용해 볼게요. 마스크를 선택하시고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해볼게요. 아이고, 반대로 됐다. 예, 반대로 드래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볼까? 이렇게. 예. 그러면은, 한쪽에는 카네이션이 잘 보이고, 또 한쪽은 가족 사진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백그라운드를 가려보면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예. 사진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예. 사진이, 아래에 있는 사진이 보여지면서 합성한 것처럼, 예, 보여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